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냥 제목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야? 성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아니면 그 모세가 만든 그 성전, 그걸 의미한 그 성막,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함께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는데 안 넘어갔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아, 반대 걸 만졌나요? 네, 다음, 네, 제가 세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라는 그런 제목과, 네, 두 번째는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가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며 삶을 산, 믿음에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PPT에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고요. 또 말씀으로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가 이 땅을 내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다음에 했던 바로 다음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은 이제 이후에 우리 이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삭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네, PPT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성경의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은 네, 함께 찾으셨을 거라 믿고요. 우리 함께 26절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복을 주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다음의 자손인 이삭, 이삭에게도 이삭이 이제 블레셋 자손들에게 쫓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르호보세라는 그 자신의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이삭이 부엘셰바에 가서 하나님이 그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 다음 자손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곳에서 행했던 것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네, 이삭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의 자손인 야곱 또한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아, 야곱도 이제 그쪽 이제 그 장자권에 관련된 것들을 받고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처음 이제 야곱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곳에 그 자기가 뱉던 그 베개 돌 베개를 이제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이제 제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진 이후에는 제사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전 시대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이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막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시계를 걷는데, 지금 이 시대 모세 이전의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이 없었어요. 정형화된 어떤 제사나 그런 건 없었고, 방금 저희가 읽고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또 이삭도 제단 돌이나 돌을 이용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만듭니다. 그들은 삶의 거처를 옮겨가면서 그곳에 돌로 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단을 쌓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자세히 보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죠,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센세이션한,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일인데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 챕터인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나도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모두 이 강의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아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아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남유다와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와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장면을 그때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여로보암의 그런 정책에 대한 말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예배 드려야 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된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배하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가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에게 도전해 오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그 왕권에 도전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계획을 하고 이제 두 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 베델하고 하나는 단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제가 하나를 넘겼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그 단맨 위쪽하고 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그 베델 이 지역에 이제 단두 개의 지역에다가 그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황금 송아지 세워서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여호와다, 신이다. 이 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라는 이 말이 여기서 좀 발전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아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라고 얘기했던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산은 아마 그리심산일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예? 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인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아가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 지금 그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아께. 그랬더니 예수아가 뭐라 하시냐면,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예수아니까, 너가 지금 예배할 때가 지금이야.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제사를 지내는 베델, 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가 근처로 갔는데 그곳에 예수아가 계셨어요. 그 예수아가 있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고요. 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도 묻고요. 그렇게 막 묻는 와중에 예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 너가 예배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마리아 여인아, 너가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야. 그게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곳은 고정된 어떤 장소적 개념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래요. 고정된 예배의 장소와 개념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하여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배의 놀라운 확장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장소 안에서의 만나는 하나님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인 거예요. 예수아는 그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만나는 너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아, 바로 나야.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야. 바로 나야. 바로 예수아 나야. 지금 이때 예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배의 놀라운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드리는 예배라는. 지금 피드백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한 것에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선 그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사람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창조의 섭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7절까지만 해놨네요. 8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와,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생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히브리어로 좀 이렇게 풀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PPT를 방금 넘겼는데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풀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나요? 네네. 네. 여기 보면 생이라는 그 단어에는 히브리어의 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하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생명,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라는 그 단어에는 네,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영혼, 영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건 뭐냐면요. 그 어떠한 존재의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의 부분이라, 영이 살아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넣어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맨 처음 지어졌을 때에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이미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나, 어떻게 진리로 예배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죄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공급받던 그 생명을 죄로 인하여서 점차 그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분이 나타나세요? 네,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의 망가진 이 영의 프로세스를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이어진 그 다리를, 이어져 있었던 그 다리가 끊어졌었는데 그걸 이으시는 단 하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분이, 그 예수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산 제물이자 부활의 소망이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영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드려졌던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수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몸이 성전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 유대인이었다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아를 어떻게 했을지, 와 이랬겠죠? 와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멍했겠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46년간 내가 이걸 지었어. 아니, 46년간 이 성전이 지어졌어. 그런데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이 되니?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아가 성전을 보시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흘 동안 당신이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아는 이 성전에 대한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시죠. 죽음과 부활을 이기시며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친히 저희가 생각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의 개념을 저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확장되는 것들을 저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된 장소적 개념의 성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이제 표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후서 6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아멘.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아께서 부활하시고 나 이에 도울자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저희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시대 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의 개념에 어떤 영역들의 그 개념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성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곳은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근데 이 사람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도 갔다가요, 저곳에도 갔다가, 또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서울에도 있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광주에도 갔다가, 대전에도 갔다가, 이스라엘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전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한 곳,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자가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움직이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저는 예전에 게더링이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에 왔더라고요. 한국이란 땅에.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됐을 때 저는 그 나라와 함께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를 대표한 그 사람들이랑 함께 손을 잡고 예배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전 세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잡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 정말 저는 이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장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걸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고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4절하고 10절 말씀하고요. 네, 이 말씀을 좀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아, 네. 여기까지만 네,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말씀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예배는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배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엄청난 특별함을 가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세대에서부터 세대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 그 이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것을 사사를 지나 사울을 지나 지금 다윗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예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진리로 예배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야, 이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또 하늘의 군대들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놀랍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이게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작은 걸까요? 저의 존재가 173에 75kg이라서 이 작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걸까요? 한 이 정도 사이즈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 사이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고 광대하며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범위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나눈 말씀들을 함께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곳에 모인 신 예수와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 가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음악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나의 감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리고 내 영이 예배 안에서 반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요. 말로 소리를 내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가 소리를 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발하였을 때 저는 그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 말씀, 그 예배가 얼마나 많은 창조를 이루어내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뛰쳐가잖아요. 마을로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막 묻죠. 그럼 예수아가 다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거니셨던 그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이 물러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무 많네요. 흥분됐네요.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어요. 이사야가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묶인 자들이 다 풀려났어요. 고아 가부들이 소망을 얻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아가 있었던 곳에서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 사도들이 또 여러 곳에 전해지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그 사도들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또 일어나서 또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온전하게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나눔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가정, 직장, 우리의 아들과 딸,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우리가 있는 환경,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이 예수아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또 지금까지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세대들이 드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